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줄고 있는 반면 이륜차 사고에 따른 사망자 비중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륜차 사고는 스스로 신고가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 발생 시 9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시스템이 충남에 도입됐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화면 오른쪽 상단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알림이 뜹니다. 이륜차가 넘어진 뒤 90초 동안 다시 세워지지 않자 사고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륜차 사고는 다른 차량과 달리 완충작용 없이 운전자에게 외부 충격이 전달돼 사고 발생 시 스스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나이 먹으면 사실상 그 힘이 모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오두막 일으킬 수도 없고 헤드폰이 먼저 떨어져 있으면 잡지도 못하고 그게 신고하기 엄청나게 힘이 들죠. 특히 대중교통이 적은 농촌이나 산간에서는 이륜차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보행자나 차량 이동이 적다 보니 사고가 날 경우 신고가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군에 시범 도입된 자동신고 시스템은 65살 이상 고령자의 이륜차 200여 대에 먼저 센서를 설치해 운영됩니다. 이륜차 속도와 충격량 등을 분석해 사고를 감지하는 센서에는 운전자와 가족 등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도 저장돼 있습니다. 특히 군 지역의 어르신들이 생활용으로 타는 이륜차들이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적어도 이렇게 발견 지원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는 최소화시키고 또 응급시설로 빠르게 후송해서 최근 5년 동안 이륜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해마다 500명 안팎. 교통안전공단은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